가수들은 그러면 친하게 되면 만약에 1등이면 노래방 같은 데도 가나? 노래방 가 우리. 그럼 노래를 해? 노래 많이 해. 조한이 형도 그러면 현아랑 노래방 가봤어요? 나는 현아 목소리를 좋아해가지고 같이 듀엣을 했어. 녹음하다 보니까 아, R&B도 되는 거구나. 딱 느껴서 이 친구는 특별한 친구구나 생각을 하고 습관이 하나 있어. 녹음실에서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불러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한정이 돼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늘었어. 그래서 지금 술만 먹으면 머라이 캐리의 돌고래 소리를 이모션. 아, 술을 먹으면? 네. 그럼 술 좀 줄까? 지금? 아 돌고래 소리 너무 듣고 싶어. 지금 할 수 있어요. 그... 이거잖아. You got me feeling emotions deeper than I ever dreamed of. Oh, oh, you got me feeling emotions. Have a set of feeling divine. Have a set of feeling divine. 그게 지금 몇 옥타브 올라가는 거야? 이거? 이거는 몇 옥타브를 세본 적은 없어. 이게? 그냥 한 5? 그 원래 가성에서도 완전! 야, 그러고 보니까 셋 다 가수네. 현아, 미연이, 조한이 형. 유지는 저겠지, 뮤지션이지. 너는 근데 곤지암 상태가 왜 이렇게 반남에 나와 있어? 재훈이 형 때문에. 재훈이 형 때문에 끝나고 만나라고. 아니 그러면 너그 정도 그냥 바로 그냥 전화 연결도 할 수 있어? 어? 재훈이 형? 재훈이 형. 무조건 맞아. 무조건 맞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조인하면 내가 볼 때는 피아노 앞에서 노래 부를 때 조인하라. 말할 때 조인하라. 완전히 톤도 다르고 다른 사람 같아. 그러니까 어떤 현아가 진짜인지 궁금해. 노래 그거 다 현아긴 한데. 나는 회사에서 이미지를 좀 지켰으면 하는 게 컸어.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안녕하세요 어반자카파입니다. 저희 어반자카파 이번 앨범은 맞아. 사랑하지 않아라는 곡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카파 쇼가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말하길 고수했지. 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편해. 아, 그래. 언제부터 진짜 나야. 언제부터 약간 그 봉인이 좀 풀렸어? 작년 6월에 계약이 끝나면서 봉인을 풀었어. 계약이 끝나면서 봉인을 풀었어. 마음대로. 계약. 막 산 거야. 그럼 지금 회사는 지금 회사랑 계약 조건에는 나 편하게 살게 해줘 이런 느낌이 아무 계약서 없어. 그러니까 이전에 회사의 계약 조건이 그게 있었대. 설치지 말기. 그전에 나대지 말고. 나대지 말기. 근데 그럼 현아가 또 발라드만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나는 다 잘하지. 다 잘해, 진짜. 맞아. 나는 데뷔한 지 한 16년 됐거든? 근데 이제 피처링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곡에 따라서 다 하고 싶으니까 곡에 따라서 목소리를 바꿔. 어떤 식으로 해, 그거를? 예를 들면은 뭐 발라드를 부를 때는 널 사랑하지 않아 이런 톤으로 만약에 부르면은 이제 아이돌 노래 부를 때는 망설이 필요 없어 You know this is how we do 이런 식으로 부르고 또 랩을 할 때는 And I heard them say Nothing's ever promised tomorrow today But this yeah, like team is a hard way So this isn't the level of love that rubber say 뭐 이런 식으로 창문에 저 완전 West Coast 뭐 이런 식으로 창문에 저 완전 West Coast 아니야? East Coast야 West Coast야 East Coast 진짜야? 이스트 코스트를 가본 적이 없어. 코스트지 미국 동부인데. 코스트 많이 갔지. 갔어, 코스트. 가봤어? 아, 뉴욕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 진짜야? 이스트 코스트. 저번에 미스터. 우와. 이런 식으로 발성을. 우와, 그 노래 너무 좋아. 그럼 몇 살 때부터 내가 아 노래 진짜 잘하는구나 이걸 알아? 아 내가 몇 살 때 알았냐면 2017년부터 노래 엄청 잘했어. 17년부터?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좀 잘했어. 근데 어떻게 깨달음 얻은 거야? 어떻게? 어느 날 세종에서 아주 중요한 콘서트를 한 날이었어. 세종 문화회관? 세종은 대관이 안 되거든. 근데 거기서 콘서트를 딱 하는데 콘서트 딱 끝나고 현관 앞에서 난 노래 너무 잘한다. 처음 느꼈어 데뷔하고. 10년만. 좋아. 조상유사 스테이지. 렛츠고. 음악 동아리니까 말보다 노래로 보여줄게. 오케이. 야, 조한이 노래도 현장에서 듣는 거야? 아, 그게 있었구나. 멋있다. 예. 자, 첫 번째 무대는 우리 현아가 널 사랑하지 않아 알지? 렛츠고. 오만 작가파. 널 사랑하지 않아. 이 노래 인기 엄청 많잖아, 이거는. 난 이거
규현이가 부른 거 들어봤어. 맞아, 맞아. 나 그거 너무 좋아해, 규현이가 부른 거. 그러면 규현이가 부른 거를 뮤지가 좀 해줘봐. 규현이 모창도 돼, 저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연극 버전 가자. 자, 이번에는 우리 미연이가 같이 함께. 해밀이 예측파! 오, 멋있다! 가사가 너무 좋아. 힘들고 지친 아역 멤버들에게 특별한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본 너 그 어색한 질문 널 사랑하지 않아 나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을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받았고 골드 받았어. 강원도 상 받았고 상을 많이 받은. 빌딩도 올렸지 이 노래. 강원도 상이 뭐야? 빌딩도 올렸지 이 노래. 강원도 상이 뭐야? 강원차. 강원차트. 강원차트. 여기 시군이 반 이상은 강원도 상으로 받아. 나도 맞죠. 왜 강원도 상? 잠깐 강원도 손 들어봐요. 나 강원도. 나는 강원도에서 상 받았다는 줄 알았어. 우리 때 현아는 김범룡의 현아였거든. 노래 맞아요.